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갈비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는 수입입니다. 물론 한우가 가셔도 이보다 더 맛있는 건 나올 겁니다. 고기는 어느 것을 사용하시든지 갈비 종류로 사시면 돼요. 이거는 지금 양이 한 2kg 정도 되고요. 2kg면은 큰 접시 한 접시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. 이렇게 삶아서 고기 삶아버리면 양이 기름 빼고 이러면 얼마 안 되거든요. 2kg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불을 켜고요. 물을 부어줍니다. 고기가 잠길 정도로요. 푹 끓일 거예요. 좀 살짝 데쳐놓은 상태라서 고기가 많이 질기고요. 된장을요. 약간만 넣을게요. 저는 소주나마 술을요. 이렇게 3스푼만 넣겠습니다. 소고기 갈비찜에 들어갈 재료를 조금 썰어볼게요. 재료는 조금 굵게 썰을게요. 이게 갈비찜이니까 좀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. 자, 대파 큰 거 하나 굵게 잘라놓고요. 밤 대추는 안 쓰고 오늘은 저는 그냥 파프리카 쓸게요. 이렇게 반 개씩만 쓸게요. 파프리카를 이렇게 조금 큼직하게 썰어놓겠습니다. 양파 한 개 썰어 놓고요. 양파도 조금 큼직하게 썰어 놓겠습니다. 볼륨 깎기 아시죠?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주는 것. 이렇게 주면 이제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잘 안 부서지거든요. 이런 식으로 돌려깎기를 좀 해주시고요. 또 너무 큰 거는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만 이런 식으로 깎아주면 됩니다. 물론 밤이랑 대추 있으시면 넣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일부러 저는 이제 꼭 사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넣는 거예요. 손님상 차릴 때만 밤 대추 씁니다. 자, 들어갈 재료는 이런 식으로 손질해 놓으면 됩니다. 저기다 소갈비 양념 한번 해볼게요. 진간장을 하나 하고 소주잔입니다. 이렇게 소주잔 하나 반 넣으면은요 75ml입니다. 올리고당이나 물엿을요 종이컵에 한 반 정도 넣습니다. 다진 마늘을 두 스푼 정도 넣고요. 후춧가루를 약간 넣습니다.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. 양파 갈은 겁니다. 양파 갈은 것 한 컵 넣습니다. 그럼 요 다 됐거든요. 이제 고기 끓는 데 가서 같이 넣어서 졸이면 됩니다. 같이 졸여주겠습니다. 불 낮춰서 천천히 한 50분 정도 끓였거든요. 이제 콩물이 다 졸아져 가면서 다 돼가죠. 그러면 마지막에요. 준비해뒀던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파, 대파만 살짝 익히겠습니다. 자, 이제 갈비찜이 다 됐고요. 양파랑 조금 더 푹 무르게 조금 더 놔두셔도 돼요. 사진도 찍어야 하니까 불을 끄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국물이 짜작짜작 할 정도로만 졸여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. 소 갈비찜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쇠고기를요 지금 몇 시간 담가놨거든요. 핏물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핏물을 좀 몇 시간 좀 담가가 뺀 다음에요 또 한번 삶아서 그 물을 첫 번째 물은 버리고 다시 할 거예요.